일지는 공을 텅 빈 공, 제대로 공이죠. 부공. 텅 빈 공을 얻었으니까 무상정 등 정각을 실천한다. 공을 제대로 아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. 한편으로는 일지는 구공을 아니까 부족한 공, 구공을 아니까 부공을 아니까 무상정 등 정각을 실천한다.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. 둘 다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? 텅 비어 있는 것이 꽉 차 있다. 제대로 텅 빈 걸 아는 건 일지요. 그러면 일주는 육바라밀을 모른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구공이 부족하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일주는 또 뭐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까요? 제대로 텅 빈 것까지는 아니다 이거죠. 제대로 텅 빈 공을 얻은 건 아니다. 왜? 진짜 텅 빈 공을 얻었다면 탐욕도 텅 비어야 되고 그렇죠? 분노도 텅 비어야 되고 그 파괴도 텅 비어야 되고 산란도 무지도 다 텅 비어야 되는데 육바라밀이 안 나오는 거 보면 텅 비지 않았다는 거예요. 속에 텅 비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. 재밌죠. 그러니까 텅 비지 않았다라는 말하고 꽉 차 있다는 말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재밌게 쓰이고 있다. 연결돼서. 여러분 딱 일주보살이 되셨더라도 내가 왜 일지 못 됐느냐. 아직 더 텅 비워야 돼요. 이 말도 가능하고. 육바라밀을 더 갖춰야 돼요. 이 말도 가능하다. 이 같은 말이다. 이건. 이 정도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. 여기 신법입니다. 요거 아셔야 일지 됩니다. 일지 시험 때 나와요, 이거 다. 이거 안 되면 통과 못 합니다. 시험을요, 제가 봐드리는 게 아니라, 정신계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, 얄짤없습니다, 여러분. 딱 그 경계 만나면 털리게 돼 있어요. 경계가 옵니다. 딱 냉정하게 털린 나를 보면, 아, 요게 안 되는구나, 딱 알 수 있어요. 막 된 것 같아도 평소에 몇 차례 맞고 나면 딱 무릎 딱 꿇고,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 딱 나오는.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. 이거는 실질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내가 안 바뀌면 꽝이에요. 말로 포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이런 게 나온다. 연계고시 보실 때 분명히 나옵니다. 출제됩니다. 더 텅 비워라. 뭔 소리냐면 나 텅 비웠는데요. 법공반야를 지금 선불교 견성한 양반들이 나 공안다 텅 비웠다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경계에 딱 부딪히면 뭐예요? 아집이 튀어나와요. 고집이 나와요. 안 비웠네 이거예요. 이거 안 비웠네. 이거 안 비우니까 안 비워진 만큼 뭐가 나와요? 육바라밀이 안 나와요. 뭔 현상이 일어나냐? 육바라밀이 안 나와요. 육바라밀이 나오려면 더 비워져야 돼요. 경계에 부딪혔을 때 확 열받아서 분노가 일어나려고 할 때 분노가 공한 줄 알아야 인욕이 나올 거 아닙니까? 그게 아직 안 돼 있다네. 그래서 덜 비워진 단계다. 일주보살의 법공 상태는. 일지의 법공은 더 비워졌다. 그래서 말은 같아 보여도 지금 초발심 경지의 텅빔을 말할 때는 더 깊은 차원의 텅빔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